가평전투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평전투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공군을 필사적으로 막아낸 필사의 방어전으로 특히 캐나다 패트리시아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의 가평 677 고지 사수는 한국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의 하나이며 또한 한국전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였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기만 한 가평에서 한국전 당시 끔찍한 흔적들은 이미 풍광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70년 전 가평전투에서 보여준 캐나다 군의 용맹과 숭고한 희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수천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캐나다 젊은이들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대사관 및 총영사관, 참전용사회가 주관이 되어 캐나다 전역에서 가평전투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쉽지만 참전용사분들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한국 캐나다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은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가평군과 자매결을 맺고 있는 브램튼시가 가평전투 기념비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밴쿠버 랭리 가평석, 위니펙이 가평공원, 킹스턴이 가평크레센트처럼 가평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 등 캐나다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평전투를 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가 70년 전 한국전에서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 양국은 코로나19 위기도 서로 도우며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참전용사분들이 크나큰 희생과 헌신해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국 국민의 깊은 감사의 표시,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에 대한 확인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분들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산 방역 마스크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캐나다군의 용맹과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